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가 자회사 LG 헬로비전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하고 전기차 충전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LG 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23개의 사업 권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소 1,300여 대를 운영 중이고요. 이 사업의 양도 금액은 총 37억 원입니다. 사업 인수에 따라 LG 헬로비전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운영, 그리고 유지와 관리, 또 이 충전소 멤버십 서비스 운영까지 모두 LG U+에 흡수됩니다. LG 헬로비전은 전기차 충전 플랫폼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LG U+가 담당하게 되고, LG 헬로비전은 지역 중심의 영업과 설치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사업이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양사의 시너지를 통한 사업 성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양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지어소프트는 종속회사인 오아시스가 코스닥 상장 시 신주 모집 366만 5천 주, 구주 매출 157만 1천 주를 일반 공모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어소프트가 보유한 오아시스의 지분은 기존 55%에서 양도 후에는 43%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 구주 매출에 따른 양도 총액은 479억 원 규모입니다. 구주 매출은 통상 IPO 흥행의 걸림돌로 여겨지는데요. 구주 매출은 공모 자금이 회사가 아닌 주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IPO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주 매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데요. 이 오아시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 지어소프트가 구주 매출에 나서면서 지분율은 소폭 하락하지만 경영권 방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아시스는 다음 달 기관 투자자 수요 대상 예측을 거치고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이 순항하게 되면 2월 중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 오아시스는 새벽 배송 업체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네이버의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어제 오후 약 1시간 동안 접속이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경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네이버페이에 접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이버페이와 연계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함께 장애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이버 관계자는 DB 서버에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5일 서비스와는 무관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앞서 네이버는 일주일 전 오후에도 약 40여 분간 결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오류는 결제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변경 작업 중에 빚어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어제 네이버페이에서는 다시 오류가 복구됐다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CS윈드가 500억 원 규모의 풍력 타워를 수주했습니다. CS윈드는 어제 글로벌 풍력 터빈 제작사 베스타스 대만과 풍력 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08억 원 규모로 CS윈드의 최근 매출의 4.2%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26일까지인데요. CS윈드는 순차별로 생산되는 풍력 타워의 최종 공급일 기준이라면서 고객사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CS윈드는 대만 법인에서 생산한 이 풍력 타워를 베스타스에 납품하게 됩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 풍력 타워 제조사인 브로드윈드가 100%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도 영향 미치면서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